그 올 시즌이 예년에 비해서 축구가 빠르게 시작이 됐죠. 아, 일단은 자, 경남이 앞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원샷 원킬! 경남FC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은 박민서. 전반전 26분 1대0으로 앞서나가는 경남FC입니다. 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했었는데 역시 경남은 경남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졌고요.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공 이의영이 왼쪽으로 그리고 왼발 슛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수 키를 넘기는 패스 그리고 왼발 논스톱 슈팅 파포스트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 1대0 박민서의 선취골. 물론 자, 오늘 경기 한두 차례 어택 그리고 확실히 순도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 경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오른쪽이에요. 하남 접어냈습니다. 하남 왼발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간 하남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후반전 62분 추가골로 2대0 리드를 가져가는 경남FC. 역시 순도 높은 공격을 이끌어내는 경남FC가 이제는 두 점 차로 리드를 지켜냅니다. 스코어 2대0. 자, 확실히 자신감 있는 모습. 최근에 왜 폼이 올라와 있는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설경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남 선수 공 이어받았고 수비수 앞에 두고 여유있게 한번 접어내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오른쪽 상단을 꽂아 넣습니다. 왼발 슛! 두 번째 골의 주인공 하남